시초가의 이 종목 시간,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엄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와주실 분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민 FA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의 지난 상승률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 31일에 기아부터 살펴볼 텐데요. 시초가에 편입한 이후에 어제 종가, 전 거래일 금요일장의 종가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상승률 8.7%까지 나왔습니다. 6월 7일에 대우조선해양은 3.46%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뒤를 이어서 6월 14일에 현대그린푸드 3.9%의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 종목들 가운데서 지난주 종목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현대그린푸드, 6월 14일에 시초가에 공략한 이후에 금요일장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16% 나오고 있습니다. 전략 유지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추세는 뭐 깨진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는 가치주 쪽에서도 좀 상당히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안에서 이제 좀 주목을 받아야 할 게 좀 식음료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식음료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원자재 뭐 이런 좀 급등에 관련된 좀 부담이 있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보다는 좀 급식이라든지 어떤 이런 서플라이 체인과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 그러한 영향은 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실적은 좀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완화되면서 일단 뭐 7월부터 6인, 8인 이렇게 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외식이라든지 이제 학생들이 학교로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른 좀 수혜가 좀 충분히 예상된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목표가 14,000원을 좀 드리긴 했는데요. 일단 이 목표가는 홀딩을 하시면서 좀 충분히 하반기까지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그린푸드 14,000원 목표가 손절가는 1,400원 제시했던 종목 전략을 유지해 주셨네요. 그렇다면 오늘장에 어떤 변수들을 주목하게 될지 업종을 골라보겠습니다. 어떤 업종일까요? 일단 오늘 제가 2차전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2차전지 최근에 좀 많이 눌렸던 좀 섹터고요. 좀 최근까지 제가 좀 말씀을 좀 안 드렸었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좀 가지고 왔고요. 한 세 가지 정도 데이터를 좀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5월 수출 데이터 상당히 좀 잘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전지 전체로 봤을 때는 뭐 수출액 같은 경우 작년 대비해서 32% 정도 증가한 모습을 좀 보였고요. 뭐 전기차 배터리에 주로 쓰이는 이제 리튬 이온 전지 수출액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거의 30% 이상 지금 뭐 지금 늘어난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수출 총량이 거의 50%를 이제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사실 2차 전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향 수출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8개월 연속으로 거의 3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뭐 GM이라든지 포드 등 미국의 OEM 이제 회사들이 좀 배터리 수요를 좀 견인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미국향이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쪽도 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폴란드라든지 헝가리 쪽에 위치한 이제 국내 업체들의 좀 생산량이 좀 많아지면서 이를 좀 수요하고자 하는 좀 수요가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글로벌 전기 순수 전기차 판매량 같은 경우는 뭐 2021년 지금 4월 지금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역시 뭐 시장의 모멘텀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4대 핵심 분야 전략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좀 포석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보게 되면 뭐 대용량 배터리, 이제 뭐 반도체, 의약품, 희토류 관련돼서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 일단 아무래도 배터리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원소재 공급망을 좀 구축을 하는 부분들, 그다음 미국의 배터리 제조를 좀 지원하고 수요를 확대하고 뭐 이제 재활용을 방안하는 데는 여러 가지 좀 방안들이 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에게 좀 함의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도 어떤 미국의 시장 진출을 위한 여러 가지 좀 제도들이 좀 눈에 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신규 연방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을 좀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배터리 공급망의 규모를 좀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도 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네. 이제 차세대, 뭐 ESS 쪽도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이제 투자 금액의 한 30% 정도를 좀 공제를 하겠다는 좀 여러 가지 좀 프로그램들을 좀
기반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이 열리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지금 삼성 SDI가 좀 미국 진출을 좀 타진하고 있다는 좀 소식이 전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좀 미국에 진출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셀 3사 중에 마지막 하나죠. 지금 삼성 SDI가 좀 미국 쪽으로는 아직 좀 진출을 하진 않았는데요. 일단 좀 어느 정도 지금 미국 시장의 어떤 진출을 염두에 둔 포석을 지금 깔아두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젠5에서 하반기에 좀 새로운 배터리가 좀 나오게 되는데 일단 이런 배터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신기로 좀 나왔기 때문에 좀 성능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반기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에 또 IPO까지 있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하반기에 모멘텀도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중 패권 다툼과 또 코로나가 겹치다 보니까 이쪽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서 한 분야라고 볼 수 있는 2차 전지 쪽에 네. 대한 투자 모멘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정책적인 혜택들도 있고요. 정책 모멘텀과 수요 증가 기대감이 놓여 있습니다. 조정도 충분히 받았다는 점, 긍정적인 네. 점수를 주셨는데요. 시초가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그 배터리 쪽에서 대주전자 제로라는 좀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뭐 실적을 보게 되면 뭐 1분기, 2분기 어느 정도 좀 1분기는 좀 어느 정도 선방했다고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 2분기 또한 좀 어느 정도 선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52억. 그래서 뭐 작년 대비해서는 거의 151% 정도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같은 경우도 좀 그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동사의 좀 핵심은 두 가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 산화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실리콘 산화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급속 충전을 하기 위한 스펙에서 좀 필요한 꼭 필요한 첨가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실리콘 첨가제 시장은 아직도 개발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충분히 구조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차량용 LED 형광체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LG화학에서 지금 형광체 사업부를 좀 인수를 하면서 캐파가 지금 세계 2위로 올라갈 정도로 상당히 튼튼한 어떤 캐파를 좀 사업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뭐 서울 반도체라든지 해외 LED 쪽 업향으로 좀 상당히 좀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월에 좀 준공이 된다면 형광체의 생산력은 2배 이상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쪽도 지금 연평균 성장률 35% 2024년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종목 다 지금 어떻게 보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올해 영업이익은 지금 한 248억 정도 작년 대비해서 거의 174% 정도 지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성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최근까지 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횡보를 하다가 어제 오늘 좀 약간 지난주 금요일에 좀 약간 의미 있는 좀 반등이 나왔고요. 사실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인의 좀 수급이 조금씩 유입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좀 전고점을 좀 향해 좀 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한번 좀 공략해 보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시초가 좀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전고점 근처인 이제 5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2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노 신소재, 실리콘 음극재 생산 능력 확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 예상되고 있는 종목, 목표가 5만 5천 원, 손절가 4만 2천 원 제시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